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정발산동에 있는 왕돈가스집 마세왕 돈가스에 방문했습니다. 마세왕 돈가스는 율동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년 넘게 돈가스를 해온 전통이 있는 집입니다. 2003년부터 일산으로 왔고 15년 동안 한자리에서 하다가 2018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어서 좋은데 손님은 줄어든 느낌입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주방에 한 분, 홀에 한 분, 총 두 분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돈가스, 생선가스, 치킨가스, 비프가스 등 가스류와 함박스테이크, 토마토 스파게티, 까르보나라도 함께 있습니다. 닭곰탕과 콩나물국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문하는 손님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옛날 미트, 토마토, 까르보나라, 카레, 제육, 타르타르 등 7가지 소스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돈가스와 옛날 소스를 선택해서 주문합니다. 왕돈가스집답게 먼저 스프를 내어줍니다. 스프의 점도를 살펴봅니다. 스프 종류는 크림스프고 점도는 묽은 편입니다. 스프에 후추를 쳐서 먹어봅니다. 돈가스가 나오기 전에 다 먹어줍니다. 반찬은 고추지와 깍두기, 단무지가 있습니다. 돈가스의 양이 많고 튀긴 요리이기 때문에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반찬들입니다. 직접 원하는 만큼 덜어서 테이블로 가져가면 됩니다. 반찬의 용기도 깔끔하고 온도도 차갑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도 셀프바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이 집에서 돈가스만큼 특색 있는 부분이 바로 얼큰한 콩나물국입니다. 직접 원하는 만큼 덜어서 테이블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른 시간에 가면 콩나물이 많고 늦은 시간에 가면 콩나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물이 매운 편이라 돈가스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해장용으로 콩나물국을 먹는 분도 있습니다.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손 크기와 비교해봅니다. 크기가 거의 얼굴만 합니다. 소스가 돈가스 위에만 올라가 있어 아랫면까지 축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찍먹을 원하는 손님은 주문할 때 이야기하면 소스를 따로 담아줍니다. 한 접시에 밥과 양배추 샐러드, 캔 옥수수, 마카로니 샐러드가 함께 나옵니다. 포크와 나이프로 돈가스를 썰어줍니다. 돈가스는 넓게 펼쳐있어 부드럽고 튀김옷은 바삭합니다. 고추지와 깍두기는 잘게 잘라져 있습니다. 밥은 찰기가 부족해 포크보다는 숟가락으로 먹는 것이 편합니다. 튀김옷이나 고기가 너무 두꺼우면 느끼한데 튀김옷과 고기의 비율이 잘 맞습니다. 마카로니입니다. 소스가 묻지 않은 돈가스입니다. 콩나물국입니다. 콩나물이 듬뿍 들어있어 해장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국물의 얼큰한 맛이 좋습니다. 돈가스입니다. 소스가 없는 아랫면은 여전히 바삭하고 소스가 묻은 윗면은 부드럽습니다. 돈가스 단면입니다. 이제 반 먹었습니다. 벌써 배가 불러옵니다. 단무지는 보통 두께입니다. 보관 온도가 좋아서 신선한 느낌입니다. 이제 세 조각 남았습니다. 캔 옥수수입니다. 칠리소스입니다. 잘라놓은 조각에 칠리소스를 뿌려 먹어봅니다. 칠리소스가 새콤한 맛이라 옛날 소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강 캡사이신입니다. 캡사이신을 찍어 먹어봅니다. 이만큼 찍었는데도 맵습니다. 콩나물국으로 매운 기운을 씻어줍니다.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보통 여기 오면 완돈을 못하고 남기는데 오늘은 완돈하고 콩나물국과 반찬까지 클리어했습니다.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푸짐한 왕돈가스를 소스에 따라 7가지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집입니다. 양은 많지만 2인 1메뉴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얼큰한 콩나물국으로 해장이 필요할 때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